포인트 20, DHTML, CSS, XML 등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HTML은 웹문서를 기술하기 위한 국제 표준 언어입니다. 이것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며 동적인 웹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DHTML은 HTML과 스타일 시트, 자바스크립트를 조합하여서 대화형 웹페이지를 제작합니다. 이것은 사용자 측의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서버에 주는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HTML 문법으로는 불가능하거나 제한되었던 화면 디스플레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시켰습니다. DHTML에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 세 가지의 조합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SS가 있습니다. CSS는 HTML 문서 형태를 위한 언어로서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텍스트 스타일이나 문서의 여백 형식, 페이지 요소들의 배치 등에 대해서 웹페이지 스타일과 관련된 제반 속성들을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각기 다른 브라우저 환경에서 동일한 문서 형태를 제공하고 HTML 4.0 버전에서는 콘텐츠 배치나 레이아웃 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를 줄여서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인 .css를 사용합니다. 스타일 시트와 관련된 태그로서는 스타일 태그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타일 시트를 정의하는데요. 헤드 태그 안에서 사용이 됩니다. 또한 링크 태그가 있습니다. 외부 스타일 시트를 HTML 문서 내로 삽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또 div와 span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범위에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스타일 태그를 이용해서 스타일 시트를 정의한 예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는 하이퍼링크가 나타날 때 어떻게 보여질지를 정의한 예시입니다. A 태그를 사용했는데요. A 태그의 속성을 콜론을 이용해서 바로 표시합니다. A 콜론 링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이퍼링크를 표시할 때 아직 방문하지 않은 URL일 경우에 어떻게 나타날지를 지정합니다. 현재는 컬러가 RGB 중에서 아래만 FF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방문하지 않은 링크일 경우에 레드 색상으로 표현되도록 지정을 하였습니다. 또 비지티드의 경우에는 그린의 자리에만 FF를 지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방문한 링크일 경우에 그린으로 표시되도록 지정한 것입니다. 또한 A:Active가 있는데요. Active 속성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클릭하는 순간에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의 색상을 말합니다. 현재 블루의 자리에 FF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블루로 표현되게끔 표시한 것입니다. 또 스타일 시트에서는 일반 태그로는 지정할 수 없는 호버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이 호버는 링크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을 때의 모양을 말합니다. 현재 그린과 블루 부분에 FF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이안으로 색상이 표시가 됩니다. 스타일 시트에서 정의한 내용들은 일반 태그하고 매칭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 태그에 콜론 링크를 사용했을 때는 바디 태그에서 링크 속성을 사용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A visited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바디 태그에서 V 링크 속성을 사용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A active의 경우에는 A 링크의 속성을 사용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스타일 시트를 외부 스타일 시트로 따로 저장하게 될 경우에는 바디 태그에서 정하는 것과 달리 여러 문서에 재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XML입니다. XML은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자로 웹문서를 기술하기 위한 국제 표준 언어입니다. XML은 HTML처럼 태그 형태로 되어 있지만 HTML과 달리 태그를 사용자가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그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태그의 정의와 XML 문서의 여러 사항들을 정의한 부분을 DTD라고 부릅니다.
XHTML의 경우에는 웹문서를 기술화하기 위한 국제표준 언어로 XML의 규칙을 따르면서도 HTML과 호환되도록 새롭게 만든 마크업 언어입니다. HTML에 비해서 엄격한 문법을 가지며 XML에서는 종료 태그가 없는 태그에도 슬래시 괄호를 붙여서 반드시 닫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HTML 버전에서는 BR 태그는 종료 태그가 없지만 XHTML에서는 BR 태그도 반드시 닫아야 됩니다. 세 번째, 웹 프로그래밍 언어의 수행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프로그래밍 언어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수행되는 방식과 서버 측에서 수행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수행되는 방식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했을 경우 클라이언트 측 웹브라우저에서 먼저 실행돼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HTML의 경우 클라이언트 측에 있는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DHTML이나 CSS, XML, XHTML도 모두 그러합니다. 그러나 서버 측 수행 방식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했을 경우 반드시 서버 측에서 먼저 실행이 되고 그 결과만 클라이언트 측으로 뿌려지게 됩니다. ASP나 JSP, PHP 등은 클라이언트 층에서 요청하게 되면 서버에서 구동이 된 후 결과를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여주게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여기까지 여러 가지 웹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포인트 20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